하셨어요. 그러니까 이거 42회 서울 독립영화제 초청작이라서 이미 많은 분들이 또 보시고 굉장히 좋은 평들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. 뭐 자연스러운 매력이 있는 작품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. 한 남자와 여자들의 만남을 재밌게 보여준 영화.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감정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저는 보면서 너무 내 주변에 있을 것 같은 너무 답답한 캐릭터의 남성 시영이가 예. 나와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공감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두 분은 완성된 영화 딱 보신 다음에 좀 어땠나요? 생각했던 대로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드시나요? 아니면 아 요거 좀 아쉬웠네라는 것도 있으셨어요? 제 연기 빼고 뭐 다 좋았던 것 같고요. 약간의 네. 오해를 받는 것 같은데 이제 제목도 여자들이고 여자분 이제 캐릭터가 많이 나와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시영이라는 작가의 남자가 나레이터 같은 역할이고 어떤 이제 매력적인 분들을 소개하는 영화이기도 하거든요. 사실은 이런 캐릭터들을 네. 약간 이제 제목이나 그런 게 좀 오해를 받는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. 여러 가지 개성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만난다라고 하셨는데 네네. 갑자기 궁금해지네요. 어떤 캐릭이 가장 좀 마음에 드셨는지. 네? 아. 요조 씨가 되게 내키지 않게 진짜로 아 요조 씨죠. 네. 너무 네. 아니, 요조 씨가 얘기 안 하면 못하게 그니까요. 네. 흔쾌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요조 씨는 어떠셨어요? 시영 씨와 같이 연기하면서 시영이란 캐릭터가 좀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 선영 씨처럼 네. 참 저도 이렇게 너무 싫어하는 그런 아, 저도 답답하죠. 타입의 네. 남성상인데 네. 근데 이제 연기할 때는 그래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연기했고 저는 또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저는 이제 사실 한 에피소드에 나오니까 다른 에피소드들엔 어떤 얘기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 에피소드를 촬영했는데 네. 다 촬영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다 보니까 다른 배우들의 매력이랄지 시영이 어떤 다른 상황이랄지 이런 걸 더 이해하게 되고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. 그래서 아 진짜 그 생각을 못했네요. 저는 여섯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으니까 어떤 흐름을 이렇게 가진 채로 봤거든요. 심지어 이렇게 어떤 얼개도 있다고 느껴졌거든요. 근데 정작 촬영을 했던 두 분은 각각의 에피소드를 딱 털어내고 그 다음 에피소드 넘어가는 느낌이셨겠군요. 아마 시영에게는 그 서사가 나름대로 촬영을 다 하니까 있었겠는데 저는 전혀 그 전과 후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딱 제 것만 딱 찍었거든요. 그렇죠. 다른 배우들도 아마 그렇게 네. 했을 거고. 그래요. 네. 와. 포스터 날 처음 네, 포스터 촬영할 네. 때. 네. 너무 반가워가지고. 네.